오늘 우리 가족은요, 닭게장을 끓였어요. 닭게장을, 닭을 압력밥솥에 토막 쳐서 한 15분에서 20분 푹 찐 다음에, 된장 하나에 고추장 두 숟갈을 넣고 이렇게 푹 끓여요. 된장 한 숟갈에 고추장 2:1로 넣어서 푹 끓이면서 마늘 좀 넣고, 여기다가 이제 도라지, 고사리, 머위, 부추, 팽이버섯, 이런 것들을 마늘 듬뿍 넣고 같이 끓여. 그리고 이제 소금 한 꼬집 넣고, 또 이제 된장 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간장 같은 건 안 넣지 말고 소금은 그래도 한 꼬집만 넣는 게 좋아요. 소금이 들어갔을 때 맛이 좀 다른 맛이 나요. 그리고 이제 된장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하고, 그래서 이제 닭게장을 끓였는데 굉장히 맛이 좋네요. 닭이 이렇게 압력밥솥에 했기 때문에 닭이 흐물흐물하죠. 흐물흐물 이렇게 부서지죠. 닭게장이 아주. 그리고 이제 이 닭게장의 맛은요, 이 도라지가 고사리가 결정을 해요. 닭게장이 고사리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부추하고 팽이버섯은 마지막 제일 늦게 넣는 게 좋아요. 아주 맛있는 닭게장을 끓여서 오늘 우리 가족이 지금 먹을 거예요.